자, 아무튼 12월 8일에 두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이렐리아입니다. 천둥문주 특성 이렐리아로 해볼 거고요.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안한 챔피언 중 끝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뽀패 템 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상대가 가래인가? 이쪽이야. 리스타 람머스 오케이. 일단은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인베가 정말 괜찮아 보이는 조합인데. 아니 요즘 게임에서는 진짜 이래 된다. 인베로 크게 터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정말 게임 빠르게 해야 돼. 저런 거 바로 속박으로 먹고. 경기를 늦추지 마라. 좋겠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비해주고 아이오니아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게임 시작이 그 15초 당겨지는 것 때문에 인베에서 재미 많이 보던 그런 게 다 사라졌어. 인베 재미 사라졌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전진하라. 약간 그런 것 같아. 게임을 빨리빨리 끝내기 위한 라이엇의 조치 아닌가 싶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15초 당겼으니까 끝나는 것도 적어도 15초는 빠르게 끝날 거고 더 좋죠. 그게 국건이 서리라. 개구멍 PC는 없나요? 지금 PC 갤러리에 스폰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그런 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얘기를 제가 따로 나눠봤을 때 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거 나오게 해주신다고 말하셨으니까 나오게 되면은 제가 그때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레벨 그냥 Q 찍읍시다. 아 W 찍을래. 경기를 늦추지 마라. 도란 검. 아야 머리통 깨져 유. 진짜 깨져 유. 너무 아픈데. 하리님 데미지가 너무 아픈데. 소리 봐. 칼 휘두르는 소리가. 방금 미니언 많아서 다행이다. 가렌도 되게 세. 조심해야 하네. 아 깔끔하게 안 먹어지네. 내가 딱 먹었어야지 초기화 되면서 멋있게 소리를 크리를 하는데 이래는 좀 그런 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흐름이 좀 있어. 파워 데미지한테 맞고 진정한 의지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더블 선마. 저들을 제어 넘겨라. 님 죽어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 전멸 조금 침착하게 쓸 걸. 인도할 것이다. 거리를 저렇게 좁히는 게 아니고 멀리다 썼어야 되는데 급해서 킬 먹으려고. 경기를 늦추지 마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3일체 트리로 갈게요. 3일체 트리 가고 신발 스테라 모랑
5랑까지는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가렌 상대로 신발이랑 방템 조금 올려주면은 라인전이 살짝은 편한 게 있긴 한데 안 가도 되겠지? 알리스탄데. 트리 욕심이 가득했다. 그냥 플레이에 욕심이 넘쳤다. 막 이지를 쳐 저기서. 정의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아무튼 다시 타블 라인 들어가서 얘기하면 아무 좀 올려서 하면은 좀 더 편하긴 하지만 저는 솔킬을 내고 싶기 때문에 딜 갑니다. 이 전투는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근데 후려주고 이걸 먼저 쓰면은 다음에 달려올 게 항상 걱정돼요. 이거? 괜찮아. 또 체력 채우면 되지, 까짓 거. 아이오니아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아유, 언제 속았어 정글이야. 템 한번 볼까? 이거 한 번은 좀 안전하게 갑시다. 맞아갖고 이 라인을 버리면은 그게 손해 좀 커. 님 죽으신 듯. 선 제대로 놨고. 오오오. 아씨. 아스 사인. 텐스기야. 아 사인. 아 이거 잡고 그냥 빠질 수 있는 건데 미녀도 많았고 사이 때문에 제 키보드 우리는 소리만 호쾌하게 들렸겠네요. 국건이 사라. 아 안 들고 수 있었는데. 뭐 나는 포켓에 있으면은 해결 제일 문제긴 해요. 포켓에 있으면은 다른 데는 못 가지만 이 경험치까지 먹을 수 있겠지. 학살 중입니다. 전진하라. 아, 아깝다. 아, 진짜. 아. 미련이 막아가지고, 방금 킬강 나왔을 것 같은데. 아깝다. 3스택 쌓인 것 같아. 한 3스택. 초과 쓸까 죽겠죠? 근데, 너무 위험하구요. 뭔 생각을 했죠? 미쳐 날뛰고 있어. 라스리안 오는 걸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알리가 미친 듯이 질러보고 내가 가는 용까지 먹을 수 있겠네. 아, 용 알아서 먹겠다. 여기까지. 탄미야. 진정한 의지는 단라인 잘하고 있고 뭐야 충전형 물약 뒤늦게? 정밀하게
어허허허 그거 안 오셔도 됨. 혼자 잡습니다. 현동군주도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전투열광도 니들한테 쓸모 있겠지만 이게 딱 깔끔하게 딜교하기가 좋은 것 같네.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딜교만 딱 하고 빠질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야씨 아 태급 태급이었다 거의. 전장의 잠깐만 이거 소가스 들어올 것 같아. 진정한 의지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반성합니다 방금의 플레이. 난 흔들리지 않는다. 전장의 화신. 보업을 들었지만 내가 많이 하는 챔피언이 아니야. 그래서 어설픕니다. 어? 네, 방금 초바스 열받았나요? 바닥치네. 방금 초바스 열받은 듯. 아, 템트리 복궁. 복궁 너무했다. 경기를 늦추지 마라. 욕심이 커. 초가스가 뿅 다치면서 딜을 하는 것보다 그냥 탱탱 올리고 가도 되고 차라리 그날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AP를 올리는 게 더 나을 텐데. 저거 딜하기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CC가 덜 있는 조합도 아니고. 이 전투는 승리로 끝날 거야. 진영을 부러뜨려라. 턴 넣고 예스. 어그로 좋았다. 슬슬 재밌어지네. 아 이들리아의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게임 시간 13분 만에 재밌어지기 시작하네. 저들을 베어 넘겨라. 뭔 전설의 출현이야? 발킬. 카벨트 나오고. 자 이제 가렌 좀 두드리기로 가자. 많이 참았다. 어 너 이번에 노스텔이지? 진정한 의지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라라라라 가렌님 코어가 하나도 안 나오셨네. 저는 3일체입니다만 에딩 살짝 부족하네. 살짝씩 부족하네. 이걸 땡겨두면 또 이런 데 그냥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딨니? 아, 큐쿨이었어. 이번 안 밀어가지고 그냥 라인 여기서부터 쫓아가면은 제가 보기엔 가렌 그냥 잡습니다. 라인 안 미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안 밀어두면은 결국엔 답답한 놈이 오거든요? 근데 미약군을 쳐둬야겠다. 몇 초 오죠? 전설의 출현.
그냥 죽는 거야. 3일째 이래든. 아, 틀이 떴다. 돌아설 순 없다. 서비스 좋고요. 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기다리면 하나 올 텐데. 아, 지금 또 죽겠네. 경계를 늦추지 마라. 야, 그대로 보도 갑시다. 가렌 저기로 도망갔네. 비기 두 다이브. 아이오니아는 함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군이 되겠습니다. 당했다고? 3대1 같이 보이지만 어? 데미지 안 들어간 듯?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전멸속구나. 저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아, 왜 이래. 뭐 이래 캐리야. 나 와서 나 지금 제가 이 게임을 한 거 내려와가지고 킬 먹고 세탁한 다음에 그 킬 굴려가지고 킬 넣은 거 밖에 없는데. 1200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진짜, 내려가서 더블킬 먹어가지고 그때 터진 거지. 여기 초가스. 아, 저 개가 불쌍하네. 저거 평생 못 클 텐데. 레드 뺏어 먹으러 오겠지? 그리고 저한테 이제 죽었죠. 저들을 태워 넘겨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가렌. 경계를 늦추지 마라. 라이브에서 잡아야지. 이거 아이오니아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니란 애들 다 죽이러 갑니다. 빨리 이거 1분밖에 안 남았어. 1분 안에 즐기려면은 뽕 뽑아야지. 뽕 뽑으려면은 저런 거 따라가야 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리. 예, 확인 좀. 여기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아, 탔네, 델. 아니네! 저기 있네! 예상 경로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이러면은 이쪽으로 가야지. 반피? 들어가고 진영을 무너뜨려라. 공격이다.
안 돼! 서흐렌 아깝다. 이제부터 재밌는데, 네네. 이제부터 재밌는 시간인데 딱 여기서 끝났네.